모든 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취재 중 만난 마약 사건 변호사들은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조언 없이 자신들의 이력이나 능력을 통해 처벌을 피하고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의뢰인의 관심을 끌려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피하도록 돕는 게 바람직한 변호사의 역할인 걸까요? 마약사범들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해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마약류를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코카인이나 아편 같은 마약, 대마, 그리고 마약류지만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무려 72%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많은 부분은 병원 처방을 통해 공급되는데요.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내준 처방전이 마약 중독자들의 해결사가 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약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사건.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피부과 시술 때문에 수면 마취를 했을 뿐이고 병원에서도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누구 의사인데 며칠 전에 이렇게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드름 치료 같은 거 단순하게 피부 뭐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마약 전과가 확인됐지만 운전자 신모 씨는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냥 내가 말로 해서 이거 간이시약 검사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간이시약 검사 7일 정도 나올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구속영장 맞네 하면서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하거나 발부를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래서 국과수에 보냈고. 국과수 감정 결과 신 씨에게선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그 소위 수면 마취 삼총사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미다졸람하고 프로포폴은 아마 라군, 중독성이 좀 덜한 군이고 케타민은 레벨 2. 그러니까 환각제 계열에 들어가거든요. 중독성이 되게 높은 거고 이거는 환각제란 말이에요. 여러 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 하루는 이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사고 당일 CCTV에 잡힌 신 씨의 모습. 병원에서 나온 남자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신 씨는 이날 10시간 가까이 병원에 머물며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10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시술 자체가 있어요? 이거는 원장님이 동상사시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고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씨가 차를 세워뒀던 주차장. 거기에서 뭐 비틀대며 걸어놓은 많지. 저기 올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알거든. 좀 틀려 일반 사람들하고. 저 양반이 8월 달에 왔거든요 작년. 근데 이분이 바뀌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는 다 젊은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이상해 느낌이. 내려오는데 이래서 그래서 술에 가지고 마취 맞았나. 병원 근처의 한 카페. 비틀대는 사람이라고. 있죠. 네. 초콜릿 사러 많이 오셨거든요. 볼 때마다 이렇게 링거를 꽂고 오시긴 했어요. 링거를 꽂고 왔어요? 네. 어디에? 갈등이라고 왔어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이라든지 링거를 자꾸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좀
그렇게 말이 좀 또렷하게 나오지 않아고 늘어진 바람이죠. 경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부터 수면마취제 처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 씨의 몸에서 검출된 두 종의 마약류 처방도 급증했습니다. 경찰에 직접 전화까지 걸어 신 씨의 진료 사실을 확인해준 성형외과 의원. 이곳 역시 몇 년 새 프로포폴을 비롯한 수면마취 약물 처방량이 늘어났습니다. 신 씨가 의료용 마약류를 구한 건 강남 일대 병원. 2월부터 병원 네 곳을 매달 두 차례씩 돌며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보통 막 포폴쟁이들 심한 환자들은 그 병원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두세 군데를 같이 가요. 한 군데서 맞고 아침에 맞고 네. 거기서 한 두 시간 잤겠죠? 그럼 깰 때쯤 되면은 또 다른 병원에 또 전화해요. 무슨 시술을 받고 싶은데 거기 수면 돼요? 이러고 포폴 병원은 땡큐니까 오세요 해서 다시 포폴을 하고 시술을 해주는 건데 병원 입장에서 양심을 내려놓으면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그러면 수면 마취기만 해도 쏠쏠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시술을 해야 우리는 포폴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환자들은 포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또 시술을 받아요. 신 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곳. 간단한 시술도 수면 마취가 가능했습니다. 마취 연고를 바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잠깐 수면 마취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한 시술 시간 10분 동안 잠깐. 그러면 포폴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면 마취를 하면은. 그건 원장님이 알아서. 또 다른 피부과 의원. 통증을 걱정하자 수면 마취를 권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통증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으시면은 사실 수면으로 권해드려요. 수면하시면 원래 수면비는 20만 원인데 네. 10만 원으로 들어가요. 아 수면비 따로 받고 네, 수면 수면법이 최소 100만 원 이상 넘는 마약이라든지 네. 막 폭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이 지금 특히 하시는 그래서 개개인별로 객단가가 너무 솔직히 단가가 낮은데 나는 수면을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수면으로 치과 진행을 했는데 이번 달 안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주는 병원. 마약 중독자들에겐 법망을 피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급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얼마나 도덕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또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결국 있는 건데 그 비도덕적인 약간 의료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중독성이 있게 본인이 과다 투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법적으로 다른 데서 수입을 했는데 일부만 병원에 가서 처방한 다음에 이제 악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은 또 밝혀내기가 어렵고 불법 유통된 케타민을 구입해서 투약하고는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케타민을 처방받는 시술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몸에서 케타민이 나올 때 저 이렇게 병원 가서 시술 받아서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 명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대마초를 처음 접하고 10년간 거의 대부분의 마약을 경험해봤다는 김나영 씨. 대마초 시작하고 뭐 엑스터시 하고 몰리 하고 케타민, LSD 뭐 등등등. 처음에는 하나씩 했어요. 그러다가 섞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두 개도 같이 섞어서 해보고. 불법 마약을 구할 수 없을 땐 병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대신 투약했다고 합니다. 코카인을 하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가루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데? 이러니까 정신과 약이래요. 정신과 약 되게 무시했거든요. 이게 무슨 마약이야 이러면서. 근데 했는데 코카인의 한 30%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찾아보니까 ADHD 약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처방을 받는 건 쉽고 간단했습니다. 처음 정신과 가면은 정신 없는 척하고 진짜 막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체크를 잘 하면 돼요. 그러면은 ADHD입니다. 이렇게 약을 줘요. 어떤 경우는 내과에서도 준대요. 중독성이 큰 마약류 식욕 억제제. 살이 찐 것 같다. 그 몸무게 재보지도 않고 그냥 주더라고요. 제가 키가 160에 50kg였을 때 처음 가졌거든요. 45kg 때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줘요. 중독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거든요. 우리가 담배가 끊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뭐 편의점 가면 다 팔잖아요. 4,500원. 의료용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잖아요. 의사가 처방해 주시니까 마약 아니라고 생각해요. 끊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식약처는 5년 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님스의 보고는 저희들이 이달에 쓴 걸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 양이 사실 무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12월 10일 날 전부 다 몰아서 보고를 하면 이 사이에는 보고가 안 돼 있을 수 있죠.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처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망도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로그인을 해야 돼요. 조회 대상 환자에게 알렸습니다를 제가 체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인증번호를 눌러요. 이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라고 하면 제가 로그인을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죠. 환자를 볼 때마다 이거를 확인하라. 불가능한 거죠. 관리 시스템의 빈틈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왔습니다. 전신이 다 팔다리 다 골절되고 뭐 척추랑 뭐 엉덩이뼈 다 골절되고 그리고 일단 오른쪽 다리가 차에 찧어서 안에 뭐 대동맥이랑 다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종아리부터 거의 허벅지까지 완전 힘드시면 천천히. 사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 토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27.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병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서서 같이 방관을 했다, 알고도 모른 채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이제 책임이 있다. 가해자 신모 씨는 현재 로펌 세 군데를 선임해 재판 중이고 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병원들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밤 11시에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 좀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계속 진료하시고 계신 건가요? 병원 운영하시고 계신 건가요? 마약 전과 구범을 극복하고 인천에서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묵 씨. 저희 지금 센터에 5명 있는데요. 5명 중에서 3명이 불법 마약 전에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던 친구들이에요. 다이어트 약이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나 졸피뎀 같은 어떤 수면주도제. 불법 마약만 마약 아니거든요. 유한 씨 처음에 대마초하고 코카인 두 가지가 이제 불법 마약이잖아요. 나머지 여섯 종류는 합법적인 마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합법적인 마약을 그렇게 그럼 처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약을 파는 곳, 그다음에 약을 만드는 곳. 이거는 그럼 아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넉 달 새 적발된 마약 사범만 5천 명이 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단속과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법적 마약 유통이 아니고 어떤 생활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마약의 유통, 이것은 정말로 막아야 되는 문제다. 이것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마약 불법 유통을 잡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처벌 이후의 삶을 우리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또 마약을 할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마약을 전할 거고 계속 그 안에서 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가 계속 무너져 나가는 건데, 마약이라는 것은 범죄 플러스 질병이에요. 결국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 재활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그게 너무 미흡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예요. 지난해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처벌을 피하려고 거액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빈틈을 노린 합법을 가장한 마약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독 질환인 마약.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마약 전문 병원 25곳 중 마약 중독자를 치료 중인 병원은 두 군데뿐이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마약 치료 예산에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 중 85%가 삭감된 4억여 원만 배정됐습니다. 단속과 처벌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예방을 지원하고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는 진짜 공급자들을 중독자로부터 차단하지 않고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피디수첩에서는 H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잘 아시거나 탈퇴 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